그 카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예, 한나라 한자잖아요. 이게 중국의 지금 한족이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중국 한나라 한자인데 이 글자를 일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어는 훈독 자체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한나라 할때 한이라는 글자가 오독고라 카라라고 읽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중국 민족은 20에 중국의 20, 자기 민족을 25사로 했잖아요. 25사에서 25사 중에서 이제 자기가 주나라를 이제 진시황제 통일하잖아요. 진시황제는 자기들을 이제 중국에서 중국 역사에서는 최초 황제가 진시황제인데 진시황제는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진시황제가 왜냐하면은 이게 주나라는 전부 다 희시성이었는데 희성이었어요. 희성 희성이었는데 희성은 그 황제 헌원으로부터 나온 성씨야. 그게 희성이 그런데 그게 뭐야? 진나라는 치우의 성씨예요. 치우로부터 나온 성씨야. 그래서 이민족이에요. 이민족. 그래서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최초로 자기 민족을 세운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주장했냐? 바로 한나라, 한고조. 한고조를 가장 자기 으뜸조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민족도 한족이라고 이름 부르고 자기 그 지금 현재 글자도 한자라고 주장을 해. 자, 이게 한나라 한자인데 이 한나라 한자를 일본어로는 카라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이제 나라 지명은 뭐냐면 신의 이름이야. 이게 전부 다 신의 이름이면서, 신의 이름이면서 나라 지명이. 예, 지명이야, 지명. 땅 이름이야, 지명. 지명이라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한반도에다가 이렇게 딱 지어놓고 여기는 뭐 가야지역, 가라지역, 이쪽은 이제 우리 한반도에다 그래놓고 이쪽은 뭐 신라지역, 어느 쪽은 또뭐좀 백제지역, 고구려지역 이렇게 분리를 해놨잖아요. 그땅 지역이 그 국가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땅 이름이 지역명이고 그것은 땅 지명은 원래는 신의 이름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삼국사기 책이 있잖아요. 원래는 사국이에요. 사국. 고구려, 신라, 백제, 가라까지 사국인데 삼국사기로 만들어버렸어. 어떤 놈이 조작을 했는지는 몰라, 지금. 삼국사기로 만들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 놈들은 우리나라 삼국사기를 중국에서 발행을 하려면 발행 금지예요. 발행이 안 돼요. 그거를 이국사기로 고쳐갖고 와라. 예. 고구려는 우리 중국의 지방 정권이기 때문에 고구려는 싹 빼고 백제하고 신라만 해갖고 와라.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원래 고구려, 신라, 백제 가라국이었어. 가라국이었는데 가라의 역사를 얘네들이 싹 빼가지고 자기 거 역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한나라가 가라잖아. 한나라를 가라로 읽는다고. 한나라가 가라예요, 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셔야 해. 한나라가 바로 가라라고. 그걸 아셔야지 이제 이해가 돼요. 아까 여기 우리나라 할 때, 여기 대한민국 할때 한이잖아요. 요 한나라도 대한민국 시작이 가라였어요. 또 여기도 가라야. 요 대한민국 할때 한이도. 요 대한민국 할때 한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면은 요 한이라는 글자가 생긴 거예요. 가운데 네모가 있어요. 이렇게 순임금의 사인 중에 나오는 게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점이 4개 찍혀서. 발가락이요. 발가락 표시를 해놓고 사인인데 요 가운데 요 네모가 어떤 것은 밧전자로도 생긴 게 있고 밧전자 모양으로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요 네모가
네모가 그냥 네모로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어. 그리고 어떤 건 네모 안에가 여기 밧전자가 아니라 요렇게 우물정자 모양으로 이렇게 써진 것도 있고 또더 칸이 더 치워진 것도 있어. 뭐냐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깍두기 노트, 초등학교 1학년 때 깍두기 노트 있죠. 그 깍두기 노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모 정사각형으로 칸이 쳐졌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할 때 이거는 논을 그리는 게다, 논밭을 그리는 것이다. 논밭, 논밭을 그려가지고 이게 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뭘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 요 글자가 뭘 지키는 글자인데 지킨다는 뜻인데 뭘 지키는 거야. 그런데 뭘 지키느냐? 그러면 논밭을 땅을 지킨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 글자를 뭐냐면은 가운데가 네모로 해놓고 이렇게 네모로 해놓고 요 글자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요 글자가 바로 여기 순임금이 사인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 위에는 자 이렇게 생겼고 위에는 밑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런데 요게 위에 발이야. 요게 위에 발이고, 요게 아래에 있는 발이에요. 근데 양쪽 발이 없어. 지금 안 그려놨어. 양쪽 발을. 양쪽 발은 요게 양쪽 발이야. 이렇게.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도 그리고. 요게 위그루 할때 위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순임금을 나타내는 요게 그림인데, 요 그림인데, 이 지역은 어디를 말하냐. 위그루 지방이라는 거야. 이거. 눈딱 감고 이게 위그루 지방이야. 그러니까 위그루 지방이니까 투르판 지역이라는 거야. 위그루 지방의 중심 도시인. 제가 투르판 이야기를 계속 했어. 이게 자, 요 투르판이란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케레즈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야. 케레즈. 자, 우리 민족을 깨레이라고도 부르고 뭐 깨레이치라고도 부르고 어? 요 깨레이치 그 말이에요. 깨레이. 깨레이, 그 다음에 그뭐 까라, 그 다음에 이제 까라이라고 불러서 까라이츠, 그 케레츠, 깨레이츠. 근데 이제 요게 A 발음을 요게 에로도 나고 아로도 난다고. 요게 이게 아로 발음이면 까라잖아. 아로 발음하면 카라가 되는 게야. 이게 가라. 아로 발음하면 이게 신의 이름이야. 이게 가라라는 게. 카라라는 신의 이름이야. 카라가 누구냐? 카라가 바로 데미테르 여신의 로마, 이게 데미테르라는 그리스의 지신이 있잖아, 땅신. 데미테르 여신을 로마에서 부르는 이름이 케레즈예요, 바로. 데미테르라는 여신의. 요 데미테르라는 여신이 누구야? 순임금이야, 순임금. 그래서 우리 저기 책을 여기 막 중국의 공자가 썼다 서경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건 전부 다 사기 책이니까 절대로 보면 안 되는 책이에요. 절대로. 근데 그것만 가지고 떠들고 있어 사람들이. 그건 쓰레기 책이에요. 다 조작을 해서 우리 조작을 해갖고 엉망을 만들어 놨어. 이게 데미테리 여신이 바로 순임금이야. 이게 순임금을 케레즈라고 부른 거예요. 로마에서. 순임금을. 이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부를 때 카라야, 순임금이 카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싹 잘라버렸어. 가라사가 몽창 빠져버렸어, 지금. 이건데, 자, 여기 보면은, 당나라. 당나라를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개로 발음을 해. 근데 일본어로 발음은 뭐라고요? 요것도 카라라고 발음해. 당나라를. 가라떼 있잖아. 당수. 당수도 할 때. 당수가 바로 카라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카라는 당이란 뜻이고, 대는 손이란 손수자니까 카라떼. 그 카라잖아, 이렇게. 일본어도 당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당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지금 당나라가
당나라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가라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당나라, 그 가라 지역에서 이제 아까 한나라 순이기면 위그르 지방이 가라 지역이야. 위그르 근처 지방이 가라 지역이라고 지금 전부 다 그쪽 지역이. 그러면 순임금이 있었을 때하고 순임금도 가라 지역이고 그 똑같은 지역이니까 중국의 한나라도 바로 어느 지역이요? 바로 가라 지역이야. 한나라. 가라라고 있잖아. 아까 지역명이라고 했으니까 중국의 한나라가 어디다고? 아, 위그르 지방이에요. 위그르 지방. 위그르 근처야. 전부 다 그쪽에. 중앙아시아 쪽이에요. 중앙아시아 쪽. 중앙아시아, 한나라가 중앙아시아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거를 보시고 이야기를 해. 특히 이제 이중재 선생이 옛날에 뭐 이중재 선생이라는 지금 뭐 누구야. 지금 여기 대륙조선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조선시대까지 전부 다 우리 땅이었다고 주장해, 여기 우리 땅이었다. 자, 고려시대에도 전부 다 우리 땅이었고, 여기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백제가 전체 이쪽 땅이었고, 신라는 이쪽 땅이었고, 고구려가 여기 위쪽 땅, 다 우리 땅이었다. 우리 땅이었다고 주장을 하면, 한나라는, 중국의 한나라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중국의 한나라가 이쪽에 있어야 해, 이쪽에. 이쪽에 있어야지 이야기가 되잖아, 지금. 그게, 여기 맞으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하려면은, 여기에, 물론 여기 증거가 너무 많아, 지금. 이게 전부 다 우리 땅이었어, 전체가 다. 전체가 다 고구려 신라 백제 때 전부 다 우리 땅이었으려면은 여기 다 우리 땅이었으려면은 여기 우리 땅이었고 조선 시대까지 전부 다 우리 땅이었으려면 절대로 중국이란 나라는 전부 다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어느 쪽에 있어야 해? 이쪽에 있어야 해. 당나라가 한나라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아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강의 순서가 있어야지. 아니 이쪽이 전부 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전부 다 여기가 전부 다 우리 땅이었다고 주장을 하려면은 아까 한나라는 어디 있어야 해?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막 그러는데 한나라는 어디에 있어야 해? 한나라는 이쪽에 있어야 해. 진시황의 진나라도 이쪽에 있어야 해. 이쪽에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기가 우리 땅이었잖아.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가. 근데 여기가 위그르 지방 아니에요. 위그르 자치구. 아까 위라는 글자가 순임금을 표시한 글자다고 그게 한이라는 글자가 거기서 나온 거다고.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런데 절본이라고 써졌잖아, 이게. 절본부야, 이게. 절본. 아니, 절본성이라고 써졌잖아, 이게. 절본이라고. 이쪽이 북부여였어요, 북부여. 이쪽이. 예? 이쪽이 북부여였다고. 절본이라고 써졌잖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카라라는 글자가, 여기도 카라쿨이네. 뭐, 천지야, 천지. 천지가 카라야, 천지가, 이쪽에. 여기도 카라라고 써졌잖아. 카라발타. 카라 강도 있고 막 난리야. 이쪽이 전부 다 카라라고 써졌어, 여기. 다 카라라고 써진 거야,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뭐야, 이쪽에 카라코럼도 있고, 뭐, 다 이쪽이야. 다 카라야, 카라. 전부 다 카라야. 여기에 카라라는 글자가 여기도 카라 천지예요. 여기 카라간다 있네. 카라간다. 여기 카랄라이 천지예요. 천지 이쪽에 여기도 카라잖아. 카라 아스타나 있는데도 여기도 전부 다 카라야. 이쪽에 여기도 카라네. 그리고 카라라는 지역이 얼마나 넓냐면은 여기 북해잖아. 여기도 카라예요.
북해가 지금. 그래, 카라라는 지역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고, 카라. 여기 전부 다 카라야. 전 세계가 다 카라국이었어.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했다고, 전 세계가. 요 카라 중에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켈트족. 자, 지금 켈트족이라는 게 지금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쪽으로 켈트족이 엄청나게 살잖아. 그 켈트족이 케레이트를 줄임말이다니까. 그게 카라국이다고. 켈트가 바로 카라야. 자, 우리 민족이 한번 갈래요, 전부 다 카라. 근데 우리 민족의 지금 현재 중국 놈들이 삼국사기가 발행이 안 돼, 중국에서는. 사국이었어, 사국. 사국이었는데 가라사를 몽창 빼가지고 자기네가 갖고 간 거야, 지금. 카라치네. 그래, 요 밑에까지 전부 다 카라예요, 카라. 이 카라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그리고 카라라는 땅이 얼마나 카라국이 컸는지, 카라국이 컸고, 그것에 비해서 신라라는 고구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었다는 거. 자, 이거 봅시다. 여기가, 자, 내가 그 이야기를 하죠. 여기, 요 전체가 요쪽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아까 여기 처음에 여기 뭐야 이집트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요게 부여국이었어. 요게 이제 스키타이족. 부여국이었어. 요게 부여국이었는데 요 위에까지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태리에서 아니 여기에서 이제 그 뭐야 여기 그 신라가 그 다시 다 먹지. 알렉산더 대왕이 신라라니까. 그게 바로 진나라가 신라야. 그게 전체가 다 이렇게 다 먹어. 신라가 다 쳐가지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쳐버리냐. 여기까지. 여기가 바다였어, 옛날에. 여기 범벅 들어갔잖아, 전체가 다. 바다까지 갔다 있어, 바다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인도 북부에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신라가 차지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 전체가 다 신라가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여국은 뭐예요? 고구려하고 백제에 전신하냐, 부여국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카야도 고구려 백제 쪽이야, 카야도. 이제 부여 쪽이야. 그러니까 부여가 고구려 백제 카야까지. 이게 부여족이라고. 그리고 부여족이 밀린 거 아니야. 이쪽에서 이제 전체가 밀려가고 이쪽으로 왔다고. 밑으로 밀려온 게 여기야, 여기 북부여야. 왜? 여기 아까 신라족이 여기까지 치고 들어왔거든, 여기까지. 그랬는데 신라족이 이렇게 치고 들어왔는데 신라가 더 후에 강성해져. 그래서 여기를 밀어버려, 신라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옮겨? 동부여로 옮기잖아, 이쪽으로. 여기 동부여야. 여기 북부여고. 신라가 더 강성해. 그런데 이쪽에 부여족이 다시 커져. 다시 커져가지고 이쪽 신라족을 싹 몰아내고 이쪽을 전부 다 다시 먹어. 이쪽을. 파키스탄, 이쪽까지, 이란까지. 여기 이제 거기 뭐야,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여기 전부 다 부여족이야, 부여족. 거기 고구려가 다시 여기 차지하는 거야, 이게 다 고구려 땅이야. 고구려 백제 땅이라고 이쪽이 전부 다 고구려 백제 땅이야, 전부 다 이쪽이 다시 신하게 고구려 백제 가야가 전부 다 다시 먹는 게 이쪽에 신라고 쪼그라들어갖고 그래갖고 가야족이 터전을 잡은 데가 이쪽이라고 이쪽 여기 가야족 이쪽이라고 그래 전부 다 가야야 이쪽이 가야족이 터전을 잡은 데요 여기 전체가 가야라고. 그래서 아까 같이 요 근처에가 카라란 지명이 엄청나게 많아 지금 앙카라도 원래 카라야 카라 이게 전부 다 카야야 이쪽에 카야족이시지 연교 아니 여기가 생각을 해보라고 아 이쪽이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이었다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 주장이 맞아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전체가 중국 대륙 전체가 다 우리나라 땅이야. 요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걸 주장을 하려면 한 나라는 어디 있었다는 거야? 한 나라든지 중국 진나라 진시황제라든지 전부 다요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진나라 진시황이라든지 전부 다 이쪽에 있어야 하잖아. 이쪽에 전부 다 이쪽에 있어야 이쪽에 진나라 진시황제라든지 한나라가 전부 다 이쪽에 있어야 한다. 이쪽에
이쪽에 경계를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이니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중요한 이야기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냐고. 여기에 백제가 있었어. 당연히 전체가 백제야. 어?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전부 다 요 땅이야. 그러면 한나라가 어디에 있어? 중국의 한나라가. 한나라는 이쪽에 있어야 한다고. 이쪽에. 주나라도 어디에 있어야 해? 주나라도 이쪽에 있어야 한다고. 이쪽에. 그런데 그걸 보여주고 있어 지금. 지도라서 자주 보여주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지도예요. 아, 여기가 화령이잖아. 이성계의 고향. 이성계의 고향이 화령이다고. 이 화령이 어디 함흥 차사할 때 바로 함흥이라고. 여기가 화령은 이성계의 고향. 천산 옆에 있잖아. 천산. 여기가 우르무치고 여기가 투르판이에요. 투르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나라하고 경계선이 어디냐면 연나라하고 경계선이라고 그랬어요. 연나라. 연나라가 요 근처에 있어야 해요. 전체가 다 우리나라니까 요 옆에는 연나라가 여기에 연나라가 있어야 해. 근데 연 지방이 써졌잖아. 여기 연이라고 써졌잖아. 요쪽이 전부 다 연나라야. 연나라. 이쪽이 연나라여야지 이쪽이 전부 다 아까 그쪽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이쪽에 있을 수가 있어. 전부 다 이쪽이 연나라야. 연나라. 그리고 여기가 당나라야. 전부 다 아까 당 가라 지방이야. 당 한나라도 이쪽 지방이고 전부 다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 투르판보다 훨씬 이쪽이야. 카자흐스탄 쪽이야. 그쪽이 전부 다 카자흐스탄이라고 전부 다. 여기잖아. 여기도 연나라가 써졌네. 여기 연나라 써졌잖아. 여기 당나라 써졌잖아. 여기 가라국이야 전부 다. 여기 당 요것도 당 여기도 당. 뭐 당이 한두 개 써진 게 아니잖아. 다 당이 당이잖아. 당 여기도 당. 이쪽이 당나라야. 여기는 뭐야? 투르판에서 한참 왼쪽으로. 여기 카자흐스탄 쪽이야 지금. 키르기지스탄, 카자흐스탄 쪽에 여기 전부 다 가라국이다고. 여기 다 가라국이야 여기. 여기 다 당이잖아. 다. 이쪽이 가라국이야. 아까 본대하고 똑같잖아. 여기 연나라야 지금. 요 당나라 다 여기. 아까 그 지도에서 카라라고 써진 지명이 전부 다 정확히 일치하고 있잖아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